오징어, 고기, 단백질, 제로 음료수, 배리류, 떡국밥, 반찬.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과일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먹는 게 나아요. 쳐다보기 누구 코에 붙여 200g을. 그렇지. 어머, 멸치도 등푸른 생선이다? 어, 진짜요? 엄마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방세포 개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살 빼기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황제 절대 안 돼요.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에서 다이어터가 골라먹을 수 있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제가 한번 장을 실제로 보고 리뷰를 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골라볼게요. 신난다. 어? 첫 번째로는 더 담배. 저는 이런 거 한 조금 사놓는데, 왜냐면은 운동 끝나고 먹거나 밥을 먹었는데 메뉴가 단백질이 부족할 때 먹기 진짜 좋아. 왜냐면 포화지방이 없고 단백질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아는 지인분이 드시더라고. 오. 아, 근데 안 좋아요. 어, 진짜요? 엄청 안 좋아요. 왜요? 봐요. 하루야채 당류 16g이에요. 설탕 다 속에 들어갔어요. 90칼로리인데 당류가 16이야. 그러니까 다 당이야.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막 야채에 막 비타민이랑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잖아. 원재료를 볼까? 내가 봤을 때 야채에다가 설탕을 넣은 것 같아. 그냥 모두 과일 농축액이에요. 과일이 근데 사람들이 뭔가 비타민이나 무게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포도당, 과당, 자당,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당 덩어리죠. 오, 이거 진짜 요새 여러분 제로를 많이 사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로가 더 많이 나오지. 잘 이런 팔려요. 거 얘네도 다 판타도 제로고 얘네도 다 제로잖아요. 맛있겠다. 그... 나 이거 진짜 맛있던데? 너 아, 오렌지 좋아하지? 저는 얘. 아, 그래? 오렌지 이거 사줄게. 예.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 아마존에서 1위거든요. 아~ 아마존 전체 식료품 1위. 헐. 그래서 얘는 카페인이 100mg 들어가 있는데 네. 뭔가 비타민도 하루 권장량 100% 다 들어갔어서 저 진짜 네. 최애템이고 먹고 거 찾고 싶어. 이거다. 티젠 스파클링 콤부차도 있어. 콤부차도 요새 제로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과일이나 야채는 찹찹해서 먹는 게 나아요? 아니, 안 먹는 게 나아요. 진짜요? 먹을 거면 그냥 생물로 먹는 게 나아요. 직접으로. 오빠 얘도 당류 13g이야. 이거 왠지 설탕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정제수,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그 다음에 고기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아이스크림도 제로 나오는 거 아세요? 와, 진짜? 그건 처음 듣는데? 가나 제로 막 이런 거? 아이스크림 몰라요? 오, 네! 여기서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중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거 1위. 차돌박입니다. 이거 100g에 거의 40g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 반 고기 반이야. 맛있는 건 이유가 있다. 되게 하얗죠? 이만큼이 근데 여러분 200g이야. 200g이면 얘가 거의 1000칼로리야. 쳐다보게 누구 코에 붙여 200g을.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지. 안녕. 그나마 나은 건 부채살. 부채살을 찾아라. 부채살. 근데 이 부채살도 사실은 1등급 아닌 게 사실은 좋은 거지.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이 많을수록 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은 이렇게 봤을 때 흰 거가 많이 없는 거. 마블링이 이런, 많이 없는 이런 거. 이런 애들. 나 이거 사 먹었는데 근데 좀 맛없다. 진짜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냥 이만큼 130g이거든요? 그럼 한 500칼로리 정도예요. 이 정도 먹는 게 나아. 그리고 처음부터 소포장된 걸 사는 거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중량을 좀 보고 먹는 게 중요해요. 닭고기는 100g씩 먹으면서 소고기는 400g 먹으려고 하면은 더 안 되지. 더 칼로리가 높으니까 더 조금 먹어야지 원래. 그렇죠? 손은 왠지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지방. 뭐 예를 들면 내가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탄수를 아예 안 먹고 에너지 원을 고기로만 섭취하겠다 하면은 그냥 탄수를 같이 먹는 사람보다는 더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고기를 저녁에 먹는다 하면은 아침, 점심, 끼니를 좀 섭취 지방을 줄이는 거지, 일부러. 그럼 저녁에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아침, 점심은 되게 가볍게 지방 없는 부위랑 탄수화물 조금 조금씩 먹고 저녁에 살짝 몰빵해 주는 거지. 약간 월급날 돈 모아가지고 뭐 사듯이. 그리고 돼지는 앞다리살이 좋아요. 딱 봐도 앞다리, 뒷다리 뭐가 살이 덜 쪄 보여? 오, 앞다리요. 그치. 하얀 게 덜 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앞다리 좋아요. 또 뭐 먹지? 치맛살. 오, 치맛살.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고 해놓고 고기 겁나 많이 사는 중. 와, 근데 마감세일 좀 많이 든다.
그러게. 무항생제래. 무항생제. 대박 좋음.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도라지나 보살이나 뭐 숙주, 그리고 달지 않게 오이지를 무쳐 먹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뭔가 넣는 참기름을 막 왕창 넣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의 진짜 소량, 뭐 반 큰술, 진짜 조금 넣어서 한 끼에 기름은 한 큰술 정도만 섭취하게 양 조절해서 나물 해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식이섬유를 먹어야 오히려 장 누수도 줄이고 장내 유익균 늘려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 오징어가 그렇게 좋아요. 해산물은 솔직히 먹으면 안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오징어, 와 맛있겠다. 그래서 회 다이어트 솔직히 질리잖아. 다이어트 하면 먹을 수 있는 외식면 솔직히 회밖에 없잖아. 그럴 때 이렇게 회 아니면 조개구이, 조개찜, 조개탕, 생선탕, 지리탕 이런 거, 보거탕, 탕탕탕. 그 다음 또 좋은 게 그거 알아? 현지야? 멸치도 등푸른 생선이다. 어, 진짜요? 단백질이 높나요 혹시? 멸치도 오메가3가 풍부해요. 봐봐 등이 푸르잖아. 얘 명, 말려서... 멸치 맞아. 아 얘는 밴댕이다. 멸치 어디 갔어? 멸치. 멸치도 등이 푸르죠. 등 푸른 생선이에요. 대박 신기하지?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어린이용 간식이 좋아요. 왜냐면은 저염이랑? 어 저염이고 되게 얘가 35g인데 109칼로리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23, 당류 0이잖아. 그리고 원재료명도 뭔가 단순하고 좋은 게 많아요. 유기농. 유기농. 그 이게 되게 크잖아. 먹다 보면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래서 입맛이 뚝 떨어져. 이렇게 뜯어봐. 아삭아삭. 아 됐다. 근데 이런 거 저는 하나 사놔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쌀티밥. 얘는 안단 쌀티밥이에요. 막 뭐지?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단 거 아니라서 얘를 그릭 요거트나 네. 우유에 말아서 먹어도 맛있고. 우와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왜 이게 여기 들어있지? 지방 19g. 이건 어른들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캐비어가 들었다니까 혹하네요. 어린이용이 생각보다 좋은 게 많다. 그거 엄마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방세포 개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살 빼기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깻잎. 저는 일부러 야채를 많이 사서 주말에 씻어놔요. 청경채. 근데 이렇게 보라색 들어간 건 좀 써서 보라색 들어간 거 잘 안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미니 파프리카? 나 이거 안 먹었어. 이거 파프리카보다 오. 더 달아요. 그래서 약간 얘는 좀 맛없잖아요. 왜? 얘는 뭔가 방토랑 파프리카 사이 느낌? 진짜요? 응, 맛있어. 아, 그리고 과일. 네, 할 말이 많아.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과일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봐봐요. 이 색깔을 좀 봐봐요. 먹을 거면 베리류. 체리나 베리 뭐 이런 거. 과일의 당도를 보통 우리가 브릭스로 표현하는데 네. 브릭스가 100g당 포도당의 그람수예요. 그럼 브릭스가 13이면 포도당이 몇 g이다? 13g이다. 당류가 13g이다. 포도당만. 근데 그게 높을수록 단 거 맞죠? 그치. 좋은 과일일수록 당 혈당 스파이크 찐다. 근데 이제 먹으려면은 딱 보통은 3분의 1 정도가 1회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뭐 100에서 150g 정도를 1회 섭취량으로 하니까 드셔도 되는데 100에서 150g 정도로 하시라. 아보카도도 한 번에 반 개만 먹어야 돼. 한 개 절대 안 돼. 저칼로리 커피 이런 거 없나? 한 개당 당류 8.5. 이 당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보통 하루 25g 미만으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3개 먹으면은 하루 당류 섭취 끝이요. 국제 보건기구 기준으로 25g. 그만큼 몸에 안 좋아요. 다이어트는 둘째치고 몸에 안 좋아.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제가 라면 추천템에서 현지님이랑 막 또 얘기했는데 미역국, 닭곰탕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성분 되게 좋다요. 탄수화물 55, 당류 4, 식이섬유 4.5, 단백질 4. 여기 단백질만 추가하면 돼. 얘도 탄수화물 56, 당류 4, 식이섬유 4.5, 포화지방 2.3. 단백질만 좀 추가해서 야채도 들어가면 좋은데 솔직히 어렵잖아. 그러면 천천히 드셔야 돼요. 천천히 시간당 넣는 당류를 조절하는 거지. 다음 양념 종류. 생각보다 이런 거 에센스 같은 거 있잖아. 네. 살 안 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원재료 보면은 막 당, 설탕 들어간 경우 많거든요. 그것도 잘 확인해봐야 돼. 얘는 아니다. 얘는 보면은 자연 콩 발효액, 천일염,
발효주정, 야채 양념 뭐 요 정도만 들어갔잖아. 생각보다 괜찮아. 당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셔야 돼요. 그렇지. 봐봐. 산들의 당류 33g임. 보이지? 네, 물론 총 내용량 기준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거 쓸 거면 난 이거 쓸래. 연두. 응. 연두 해요. 연두 간 거 아닙니다. 식초. 식초를 밥 먹기 전에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레시피 저자들이 식초를 활용한 비빔밥 양념장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을 덜 찌고 싶다 하면은 네. 비빔밥 만들 때 막 된장 식초로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아니면은 뭐 고추장이랑 식초로 약간 새콤달콤하게 아니면 식초로 무친 뭐 샐러드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다만 초모가 있는 식초를 활용하면 좋아서 그잖아 에사비 애플사이더 비니거 이렇게 초모가 들어간 식초인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것까지는 아시는데 기름 양 조절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기름이 한 큰술에 보통 12g 정도인데 12g이면 100칼로리거든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량 들어가 있는 거 사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완전 작은 포션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개당 65칼로리예요. 그럼 딱 양 조절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지방량을 딱 적정량 먹을 수 있잖아요. 매번 재는 거 솔직히 귀찮고 이런 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사셨네요? 네, 엄청 많이 샀어요. 자, 청경채 깻잎, 그 다음에 오징어, 고기, 단백질, 제로 음료수, 그래도 저도 과일 먹어요. 베리류, 베리류, 떡티밥, 요거. 반찬. 기분 좋아. 제가 이렇게 오늘은 백화점에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